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12위는 ST트래픽입니다. 오늘장 7,100원 넘게 현재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9위의 덕성은 윤석열 테마주죠. 오늘 10%대 급등세를 나타내고요. 8위의 지니뮤직은 전거래의 상한가를 썼고 오늘은 5% 가까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7위의 SK이닉스는 소폭의 내림세를 나타내고요. 6위의 기아차도 1% 정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5위는 KT, 4위는 형지 INC, 3위는 자이언트 스텝, 2위는 대한항공. 1위 SK바이오사이언스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검색창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5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5위는 KT입니다. KT가 이 시각 3%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콘텐츠 사업에 대한 기대감 덕분인데요. KT가 뭐 제작과 유통까지 전부를 담당하는 콘텐츠 전문 법인 스튜디오 지니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자, KT는 앞으로도 그렇다면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저는 뭐 좀 더 볼 수 있다 생각해서 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T는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KT에 대한 의견입니다. 27,500원에 2,000주 입성했는데 괜찮을까요? 너무 고점에 입성한 것 같아서 불안하네요. 주린이 작년 6월부터 그저 바라만 보는 중 평단 24,000원인데 28,000원 오면 매도하렵니다. 성투, 이 종목은 3% 정도 오르면 상한가라고 보면 됨. 무거움이 삼성전자랑 거의 비슷 엄청나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보면요. 27,500원에 2,000주를 입성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27,650원이니까 뭐 큰 차이가 안 나는 오늘 이제 들어가신 분인데 잘 들어간 걸까요, 전문가님? 네, 공격적으로 들어가셨네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뭐 나쁜 전략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 고점을 돌파시키는 모습에서 확인하고 매수를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번 이제 그 스튜디오 지니 원래 이게 지금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얘기가 나왔었고 이번 이제 그 디즈니랑 좀 같이 협업을 좀 하게 되면서 단순 플랫폼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작까지 가겠다라는 것이죠. 4천억인가요? 4천억을 들여서 한 2, 3년 내에 한 100편 정도의 컨텐츠를 제작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게 이제 플랫폼 사업을 하는 업체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뭐 여러 업체가 있지만 이 제작을 같이 아우르는 플랫폼 사업자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성공을 한다라면 상당히 안정적인 그 시장을 좀 그 시장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조금 더 기대 심리가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023년까지 IP 1,000개를 확보해서 뭐 이를 기반으로 한 자체 콘텐츠 100개를 만들겠다라는 이제 원대한 포부를 내놨기 때문에 앞으로 어쨌든 기대가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가는 잘 올라가고 있는데 마지막 게시글을 보면요. 이 종목이 3% 정도 오르는 건 상한가라고 보면 된다. 보통 종목에 비유를 하면 상한가다. 무거운 게 삼성전자랑 비슷하다라고 하셨는데 통신주들이 좀 무겁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좀 공감하시나요, 전문가님? 그렇죠. 뭐 삼성전자보다 더 무겁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무거운 걸 따지면 통신주들이 제일 무겁고 맞아요. 그중에서도 KT가 더 무겁습니다. 아,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는 한번 움직일 때는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KT는 그 세 개의 3사 중에서도 제일 무거운 기업 중에 하나다. 하지만 이번에 어쨌든 약간 공격적으로 뭔가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5G 관련해서도 안정적인 실적이 계속 수반되고 있는 것을 본다라면 어쨌든 지금 모멘텀을 좀 갖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는 기대해 보시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만 원까지는 목표가를 설정을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설명을 전해드렸습니다. KT 확인을 하셨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형제 INC입니다. 의류 제조업체 형제 INC가 미국의 아마존 입점 소식에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습니다. 1,640원 지금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 스탑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제 INC는 스탑 들면서 토론 방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INC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늘 아마존 입점 호재 대선주로도 엮였는데 상한가 마무리를 하겠지 감사 의견도 적정이고 호재로 오늘 상한가까지 간 건 좋다 이겁니다. 내 평단 3,200원대는 언제 옵니까? 평단 2,000원 아무래도 추매가 답인 것 같습니다. 한강 온도 재려다가 물타기로 방향 전환 2연상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을 한번 볼게요. 아마존 입점 호재에 대선주로도 엮였다라고 하셨네요. 이게 뭐 이재명 관련 주일까요, 전문가님? 네, 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일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네. 교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형제 그룹주들이 좀 엮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아마존 입점 소식은 뭐 상당히 좋은 소식이죠. 되게 큰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약간 이제 엑스라지 이상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럴까요? XS라지 뭐 네. 빅 사이즈의 네. 제품을 주로 이제 타겟팅을 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좀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뭐 미국인들은 워낙에 이제 사이즈가 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어떤 매출 증가는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뭐 지금 댓글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뭐 3,000원에 뭐 손실 평당가가 3,000원이네, 뭐 2,000원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한마디로 좀 매물 부담감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지만 시장이 지금 되게 안정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여기서 더 치고 나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일 만약에 딱 상승을 했어도 상한가가 아니면 그 자리가 고점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내일이든 모레든 일단 상승을 했을 때는 좀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최대 이 7X라지 사이즈까지 확보를 한다고 하네요. 빅보스 라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또 미국에서는 뭐 어쨌든 잘 팔릴 것 같다는 기대감은 있긴 한데 워낙에 지금 위에 매물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셨는데요. 자, 다음 게시글 보면 이분은 평단이 3,200원대래요. 지금 뭐 언제 매수하신 걸까요? 3,200원대는 정말 오래되신 것 같거든요. 몇 년 전이신 그쵸? 것 같은데. 3,200원이면 네. 한 2016년도 그때쯤에 매수를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어서 한번 올라왔었다가 그때 뭐 중국하고 이슈도 좀 있었고 하면서 제 기억이 맞다라면 있었다가 이제 그다음에 흘러내렸는데 지금 거의 뭐 장롱에 넣어놓으셨는데 뭐 이런 장투는 그렇게 썩 좋은 전략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은 뭐 최근에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신 2,000원 정도는 뭐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3,000원대까지 가기에는 물론 이제 아마존이나 이슈가 워낙에 메가급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한번 비중을 좀 줄여주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쭉 보유를 하셨으면 한때 308원까지도 내려갔었는데 네. 와, 멘탈은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힘든 시간을 잘 견뎌오셨는데 매수 단가까지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고 2,000원 정도 가면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오늘의 3위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했습니다. 상장 첫날부터 지금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뉴미디어 광고, 또 영상 콘텐츠 관련 기술, 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로 묶여있는데요. 자, 종목은 그렇다면 다시 한번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 뭐 신규주라서 스탑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스탑 들면서 토론 방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의견입니다. 찐 메타버스 기업이 나타났다. 한 5-6만 원이 적정가라고 본다. 내일도 상한가, 모레도 상한가, 월요일도 상한가 갔다가 이후에 하락. 다들 동의하는 부분 27,200원에 2천만 원으로 입성 완료. 이게 체결이 되다니 내게 꿀이 될 종목이 분명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게시글 보니까요. 찐 메타버스 기업이 나타났대요. 찐인가요, 전문가님? 글쎄 워낙에 메타버스 관련된 네.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몇 편의 광고를 봤는데 조금 뭐라 그럴까요? 광고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약간 네. 따뜻한 느낌의 광고도 네. 있고, 약간 이제 약간 미래 지향적인 약간 그런 사이버틱한 광고도 좀 있고 하는데, 물론 제가 그것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느낌들의 사이버틱한 광고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래. 우주를 배경이든 아니면 뭐 어떤 그 재료를 어떤 본다고 하든 약간 차가운 느낌? 아무튼 뭐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뭐 타이어 광고도 있고 뭐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무슨 광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것을 본다라면 이제 이 회사가 약간 이제 가상 현실이라든지 뭐 특수 효과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광고를 제작하는 회사는 아니고 이제 수주를 받아서 그런 작품을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그런 것을 본다라면 뭐 메타버스 뭐 최근 들어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이버 공간에 우리가 그 생활을 하는 혹은 뭐 그런 걸 환경을 적응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상당히 좀 기대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신규 상장 주이기도 하고 조금은 더 흐름을 봐야 된다 그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스탑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광고인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설명이었는데요. 어쨌든 신규 상장 주다 보니까 전문가님 우선은 스탑을 드셨습니다. 다음 게시글 보면요. 이분은 내일도 상한가, 모레도 상한가 이렇게 희망 회로를 일단 돌리고는 있으신데 워낙에 또 시작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만 봐도 그쵸, 전문가님. 네. 그날 사실 또 상장한 날이 또 정말 오랜만에 시장이 좋은 날이기도 네. 했잖아요. 그런 영향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적당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네, 굳이 뭐 오늘 말하면 마무리 안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내일이나 내일 뭐 그러니까 내일 정도 흐름을 보시면 이게 어쨌든 하락 출발지 상승 출발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은 내일까지도 상승 기운을 갈 수 있다는 건데 네.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에 좀 불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가 어제 같은 경우 반등을 줬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어제 오늘 계속 좀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약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회사 자이언트 스텝이 먼저 치고 나가기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네. 언제든 좀 비중 줄이실 전략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2위를 만나볼게요. 오늘의 2위는 대한항공입니다. 영국발 이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유럽에서 각국들이 다시 또 봉쇄 조치를 이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간밤 미증시에서도 여행 항공주 약세를 보였고 오늘 우리 시장도 비슷하게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3%가량 떨어지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저는 뭐 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은 고 외치면서 토론 방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금 안 사면 29,000원 왔을 때 못 산다. 더 늦기 전에 사더라. 그게 성투의 지름길. 7월에 아시아나 인수하는 순간 이미 5만원 넘는다. 나중에 후회하면서 울기 싫으면 절대 팔지 마. 내년 5월 이후에는 7만원 그 이상도 갑니다. 단타로 접근할 종목이 아니에요. 쭉 가져갑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 갈 거다라는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으시네요. 전문가님도 일단은 고를 드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고 있으신가요? 네, 뭐 어저께 미국 시장을 뒤흔든 게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최근 유가가 급락세를 보여주는 것도 네. 독일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재확산된다 우려감들 때문인데 저는 그것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독일도 4월 중순 정도까지 이것을 봉쇄 조치를 좀 연장한다는 부분들이고 어쨌든 유럽이 생각했던 것보다 백신 접종이 좀 더디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나온 것이지 어떤 뭐 변이의 재확산 이런 것은 아직 아니다 전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좀 여행주가 항공주들이 조정이 나온다라면 조금 전 매수 관점에 볼 수가 있고 또 대한항공은 어쨌든 물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저는 조정이 좀 더 나온다라면 뭐 한 2만 5천 원대 뭐 그 정도까지 조정이 나온다라면 전 분할 매수 현재 가격대부터 조금 분할 매수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분할 매수 기회 가능하다. 지금 구간에서부터 2만 5천 원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1위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1위는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상장 첫날에는 따상을 기록을 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1% 소폭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SK바이오사이언스는 다시 한번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스탑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스탑 외치면서 토론 방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고점에 물려서 평단 다춘다고 계속 사지 마라. 매수 구간도 아니고 바이오주는 이제 한물 갔다. 한쪽에서는 밸류 부담감 얘기도 나온다. 내가 봤을 땐 10만 원 초반이 제일 무난한 가격인 듯.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로 터득한 진리. 공모주는 첫날 매도 16만 9천 원에 팠나 칭찬해 라고 하셨습니다. 뭐 마지막 게시글에 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긴 해요. 지금 어쨌든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뭐 제 지난주에도 SK바이오사이언스 스탑을 좀 말씀드렸었었죠. 네. 어찌되었든 뭐 신규 상장주는 여전히 좀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뭐 앞에 댓글도 있었습니다만 약간 고평가 인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러한 매물 부담감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신규 상장주를 공략하실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을 확인하셨고요. 계속해서 바로 전문가님의 관심주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좀 부진한 시장 어떠한 관심주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코미코를 좀 선정해봤습니다. 네.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에 좀 진출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죠. 뭐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고 그렇다면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코미코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정밀 세정이라든지 특수 코팅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뭐 삼성, 뭐 인텔 여러 업체한테 고르게 매출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인텔이 파운드리 반도체 시장을 진출했을 때 수혜를 입을 수가 있고 또 삼성전자가 투자를 확대했을 때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충분히 코미코 다시 한번 재평가 받을 수 있고 또 이 회사의 주력 공장이 미국에 있어요. 미국이 계속 자국 공장 유치라든지 자국 기업을 좀 더 지원하는 부분들을 본다라면 전 충분히 한 7만 5천 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현재가 정도 수준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신다라면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한 6만 3천 원 정도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최근에 이제 직전 고점대가 매물 상단이 6만 3천 원대이기 때문에 6만 3천 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한 번 정도는 끌고 가시면서 대응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로는 코미코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